단어 뜻풀이와 회화체 그리고 뉴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정, 암, 암의 통칭인데요. 현대 한어 사전의 풀이를 보면 이 존재 아이 或 루류 为特征的异常状况，암 혹은 혹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상이 아닌 상황이다. 용법에서 약간 주의하실 것은 간암, 위암, 폐암 이렇게 명칭에는 간아이, 위아이, 폐아이 이렇게 아이를 한 글자만 쓰지만 암, 암에 걸리다, 암이 제일 무섭다 할 때는 아이정 두 글자를 쓰는 거 기억하십시오. 단독으로는 두 글자, 명칭에는 한 글자입니다. 회화체 예문을 볼까요?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说我小时候爷爷得了癌症走的时候瘦得像一把骨头一样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두 글자인 것 기억하시고요. 떠날 때,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한 줌의 뼈처럼 말랐답니다. 뉴스 예문을 보실까요? 최근 한국의 한 의료팀이 최근 한국의 한 의료팀이 성공적으로 첫 번째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흉곽 이식 수술에 성공해서 한 암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. 역시 암 환자, 아이정 두 글자로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. 说我小时候爷爷得了癌症，走的时候瘦得像一把骨头一样。说我小时候爷爷得了癌症，走的时候瘦得像一把骨头一样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最近的韩国的一个医疗团队成功完成了首例 3D 打印胸廓的植入手术，挽救了一位癌症患者的生命。